세포리아 차 해볼래? 세포리아예요. 저희 첫 일상 브이로그를 시작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친구들과 송도 놀러갈 송도 놀러가는 건 아니고 바람 쐬러 가는 중이에요. 자, 그럼 시작해봅시다. 안녕하세요. 드디어 송도에 도착했는데 첫 이동 지역은 센트럴파크 공원이에요. 지금 주차장에 친구 차 타고 도착했습니다. 제 지금 주차용 빙이 주차용 빙이했어요. 저희는 저희는 늘 이러고 놉니다. 누가 주차를 바로 앞에서 저기 저 신났어요. 브이로그 출연한다고 하니까 신났어요, 제 친구.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. 아니, 있다. 엄청 큰 도시들 사이에 엄청 초원 같은 느낌? 오, 뭔가 허허 벌판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뭔가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느낌? 여러분도 한번 와볼 만한 것 같아요. 도시 속에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 흔치 않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좀 춥네요. 코트 입었는데도 추워요. 여기에서 이제 호수 같은 게 나와요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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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이거 봐봐요. 귀여워. 이런 데가 있는 줄 처음 봤어. 우와 완전 이쁘다. 대박. 얘들아 배 탈까? 금방에서? 오오오 우와. 오 좋은 거 같아. 어? 저기인가 보다. 배 타러 가자. 그래? 존나 비싸가지고. 우와 대박.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어요. 몰랐어. 오케이야 미친구야 잠만 더. 안녕. 아 저희 송도에 파크 왔는데 배 같은 게 있길래 타러 왔어요. 배 같은 게 있다고? 배요 배. 근데 아, 문보트 타고 싶었는데 대기팀이 너무 많아갖고 저희 패밀리 보트 타러 왔습니다. 탑승했는데 보트를 처음 타봐갖고 좀 얼떨떨하네요. 대박. 우와, 이거 봐봐요. 와 진짜 간다, 대박. 돌아야 돼. 와 일로 돌. 여기 한옥마을도 있고 한옥마을 맞나? 와 근데 진짜 엄청 대박. 이제 또 절로 가자. 절로 본다. 이것도 좋은데? 잠깐 뷰 좀 감상해 보겠습니다. 이야 이거지. 이거야. 이래서 살맛 나지. 인생은 여기서 살맛 느낍니다. 아 너무 이뻐요. 자 한국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진짜. 여러분 진짜 꼭 놀러 오세요. 송도 센트럴파크 맞나요? 네. 와 진짜 저 집들도 너무 이뻐. 와 대박. 이거 브이로그 때문에 이런 반응인가요? 와 적응이 안 되시나요? 저도 네. 처음이에요. 와 진짜 너무 빨리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? 30분 됐나요? 10분 됐어.
진짜 연인들 오면 여기서 진짜 썸 타는 사이여도 무조건 사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진짜 대박. 너무 이쁘다. 진짜 대박. 진짜 벙 쪄서 영화 없어 보이지만 진짜 이런 리액션밖에 안 나올 겁니다. 와 대박.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네요. 진짜 적극 추천합니다. 보통 좀 비싸긴 하지만 울만합니다. 대박. 친구들도 다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네요. 너무 좋아하는 게 보여요. 대박. 진짜 너무 멋있어. 안녕하세요. 저 이제 마지막 코스 케이슨 24 카페에 왔어요. 목소리 들리나? 오션뷰 카페라 해서 왔는데 약간 앞에는 좀 어디 저녁이라 그런지 어지럽지 않은데 저기 위에 옥상 부분에 저기 보이시죠? 저기부터 조명들이 쫙 있는 것 같아요. 빨리 기대되는데 얼마나 이쁠까요? 들어가 볼까요? 길이 이렇게 카페 옆문으로 나오니까 여기 바다 보이는데 지금은 저녁이라 하나도 안 보여요. 이거 보세요 여러분. 카페 엄청 이쁘죠? 2층에는 레스토랑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사진 찍느라 빠졌어요. 엄청 이쁘다. 카페 자리가 많이 없어서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. 분위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. 안녕하세요. 아까 카페가 좀 아쉬워서 세 번째로 여기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맞나? 여기 송도에 이런 쇼핑 아울렛 있더라고요. 여기서 밥을 먹고 오늘 해산할 예정입니다. 어우 추워요. 봄이 맞는지 날씨가.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. 귀여워. 밥을 다 먹은 데서 밖에 왔습니다. 일단 맛있게 빨리 먹고 오늘 브이로그를 마감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야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?